바닥까지 떨어졌던 국내 해운 어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국적선사로 남은 현대상선은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신규 항로 개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지난 4월 미주 수송 물량은 17,932TEU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한진해운이 처리했던 물동량을 외국 선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현대상선의 지난해 부산항 처리 물량은 116만 TEU였는데 올해는 연간 150만 TEU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53만 TEU를 넘겼는데 6월부터 10월까지가 미주 항로의 성수기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량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도 현대상선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틀을 다져놓으면 내년부터는 현격한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현대상선 내부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도 아직 수요 공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내년 이후에 점진적인 선복량 증대, 또 얼라이언스 부분이 강화되면서 또 저희가 큰 폭으로 영업 신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신조 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기존에 강했던 미국과 유럽 항로 외에 아시아 항로 개척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하이폭 노선을 신규 개설하고 북인도 항로 등의 선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규모를 공격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중국 천진과 청도로부터 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연결하는 중국 북인도 항로에서 첫 운항을 합니다. 유일한 국적 선사로 남은 해외 대형 선사들에게 물동량을 뺏기고 말 것이라던 우려를 덜어내고 빠르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소라입니다.